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온라인 구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지역의 전통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북구 수유 전통시장에서는 이달부터 소셜커머스를 활용해 소비자의 편리한 구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쇼핑 검색을 통해 장보기 창에서 동네 시장을 접속하면 지역의 전통시장이 나옵니다. 강북구 수유 전통시장을 클릭하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품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채소와 생선, 육류 등 신선한 재료부터 갖가지 반찬과 조리식품 등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면 상인들이 장바구니에 담아 포장 배달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4천 원. 강북구와 성북, 노원과 도봉구 등 동북권 지역에 저렴하고 신선한 재료를 배달하도록 수유 전통시장 상인회가 기획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시장에 손님들이 많이 나오시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런 이제 앱 서비스를 많이 이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쿠팡이츠하고 네이버 장보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온라인 배달 사업을 먼저 시작한 수유 전통시장은 웹사이트와 배달앱 등을 통한 소셜 커머스 활용 방법을 넓혔습니다. 특히 반찬과 족발 등 전문 배달앱과 손잡은 점포 23곳은 매출도 올랐습니다. 배달비 2천 원은 소비자 부담이지만 상인들은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 만족해합니다. 배달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 매출보다 그래도 한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많이 도움입니다. 하도 매출이 그래도 늘어나고 하니까 물량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래도 품질적으로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들어요. 매출은 이제 평일보다 한 1.5배 정도 올랐고요. 저희가 이제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 그게 참 좋아요. 맛있는 재료로 또 더 이렇게 웰빙으로 해서 이렇게 집에까지 또 배달을 해주는 앱이 생겼으니까 참 좋아요, 저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장보기와 배달에 참여한 강북구 수유 전통시장 점포는 모두 50여 곳. 배달앱과 웹진을 활용해 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전통시장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